지금 8시가 넘었어요. 그래서 이제 너무 또 시간이 지루해지면 또 배도 고프고 너무 지루해질 것 같으니까 2부 행사는 이걸로 마치고 3부 행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2층 저쪽 나가셔갖고 왼쪽으로 가면 봉태면 식당이라고 있거든요. 그냥 자리는 지정돼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앉으시면 될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참 그리고 지금 교수님들은 잠깐 나가셔가지고 이제 나가실 때 한번 인사 좀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이번 2016년도에 이제 손해사정사 시험을 같이 합격한 동기생이세요. 동기. 동기가 뭔지 아시죠?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.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아니면 사회에서 얼만큼 돈이 있든 없든 간에 군대 가서 동기일 땐다 똑같은 동기거든요. 저 또한 제가 예전 처음 시험 합격을 했을 때 그때의 동기생들은 지역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다 다른데 아직까지도 연락하면서 가장 편안하게 지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동기가 됐다라는 것은 앞으로 평생 연락하면서 편하게 대화하고 편하게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사이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조금 지금은 처음이니까 어색할 수 있겠지만 이따 식사 자리에서 서로 이제 모르 저그술한 잔씩 권하면서 이름이라도 통성명이라도 하고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. 서로 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정보 공유하실 게 많을 거거든요. 네.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나가시면은 이제 밖에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의 체감을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이렇게 뭐 포옹을 할 수도 있고 악수를 청할 수도 있어요. 뽀뽀를 청하면은 거부하셔도 됩니다. 일단 오늘 수고하셨고 이따 식당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